카드를 한잔 제거한다. 체력 엘리트 날목 한번 갈까? 턴존 카드들 왜 있는 거야 대체? 날목 실패. 행복하다 외치면서 호탕하게 5,000원.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하,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유튜브. 아이, 김홍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최고야. 조개와석 고통에 바로 빠지겠네, 이거. 과즙 성낙겁 존버했어야 했나? 증폭 방열판 터보 다 지금 넣을 만한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방열판을 미리 좀 넣어놓을까? 아니, 이제 고통 면역이다. 고통에서 벗어났다. 근데 이거 빠지나? 궁금한데. 아니, 이거 아, 영대미인데 왜 빠져? 어이없네. 너무 아프고. 호기심 때문에 11대 맞았다. 인지적 편이야. 고통 꺼져. 아. 편향 못산게좀 아쉽네. 되돌 레포. 표창이니까. 레포 하나 집어가죠. 두발 저기 들어갔을 때 개쫄았어. 밴복 배터리 일제 사격 표창 일제 사격 오도독. 아씨, 저기 가서 이거 좀 막아주면 안 되냐? 아씨, 아니 망할 놈의 게임.
아, 강화 하고 싶다. 강화할까? 강화하실? 강화 마렵다. 야, 어예. 다시 시작 하위모. 하위모 가자. 파지직 이중 시전 다 강화돼 있고, 표창도 있고. 룬그이라 미드. 이거는 저거 넣어도 될것 같은데. 핵 배터리. 룬피 집게 하위 모드도 괜찮을 것 같아. 표창각 더 날카롭게 볼수 있기도 하고. 룬 괴람이 돼 있으면. 배터리부터 할까? 드로우가 많이 없을 것 같으면은 룬 피라미드가 하위모기도 해서 룬피 하위모. 아씨, 고민되네. 구사는 아까 빠졌죠. 핵 배터리. 텅스텐 개꿀. 홀로그램. 영체와 텅스텐이면은 데미지 안 들어오는데. 거절. 회중시계 좋네. 어서세요.
텅스텐 토리 오데미아 무시합니다. 냉정함. 긴정한. 버섯 고구마 극혐. 방열판 너무 노는데. 여러 개 적용될걸요? 해봤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유독성알이다. 재구성 버퍼. 재구성으로 싹다 버리고 하위모 하는 식으로 가. 녹아내리날. 아, 노가리 써봤자 딱히 더널 공격 카드가 없을 것 같은데. 유시전이 저기 있었구나. 에너자이저. 스택. 아유, 이거 수비 뭘로 하냐. 일단 스택 넣자. 방열판 접수를 묶는 거 저거.
어서오세요. 트러블. 아, 수비 뭘로 하냐? 터보 넣고, 냉정함 넣고, 방열판 파워카드 돌려야 되나? 방열판도 만드는 놈. 그 함정의 조각. 읽으면 죽는 걸 보니 네크로노미콘이군. 어서오세요. 택고임. 아으, 딜카드 잡혔으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잡히냐. 한참 때려야 될 터네. 에반데. 이번 에픽게임 배트맨이구나.
배트맨, 배트맨. 하위모 다시 시작. 메아리의 구절. 이거 브금 끊기는 것 때문에 껐다 켜야겠다. 일단 뭐 넣지? 하위모 하나 더 넣는 게 제일 세겠지? 덱이 제일 세지는 길. 근데 수비할 방도가 없다. 달팽이. 좀 껐다 켜겠습니다. 물다는 소리, 따르는 소리. 꼴꼴꼴꼴꼴꼴꼴. 하위모 현두미들 너무 세요. 고통스럽다. 검둑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좀 안되나 이거 좀. 아 현두비 너무 세 진짜. 맞을 때마다 현타 온다. 냉뿔 축뿔 적뿔이 아니구나. 아니면 그냥 삼배파기 놓고 극딜해서 다 때려잡을까? 어차피 수비는 글렀어. 극딜덱. 템포덱. 난 심장을 만날 시 사랑. 긁어내기. 하위모가 없네. 스택이라도 가져올까?
나의 버린 카드 더미 안 받지. 체크를 완전 잘못했네. 방열판 짓고 파워 카드 한 장도 안 나오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비밀 기술만 싸그리 넣어서 비밀스럽게 돌려도 되겠네. 텅스텐 리얼 간유불입니다. 심장클? 안 될걸요. 삽이나 룬 갓갓 면체나 이런 유물들은 리워크 할 생각이 없나? 리워크 할 만한 유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위모 쓰고 싶은데 뽑을 자리가 모자라다. 에프텔 또 나왔어. 심장은 뭐가 나와도 글러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가서 심장 얼굴이나 한번 보고자. 이웃끼리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같은 첨탑에 사는 사람끼리 사람이 아닌가? 걔는 층간소음 타파하는 스토리 슬레이더 스파이.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층간 소음을 해결하죠. 스택. 지금 방어도 쌓을 만한 수단이 스택밖에 없지. 스택으로 가자 일단. 아, 나 근데 알약사도 파워카드가 없다. 저거 다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야, 썼음. 딱 깎을 수 있는. 오버클럭까지. 아, 근데 달팽이야. 아씨, 잠깐만. 달팽이야, 달팽이. 아유, 진짜 싫어, 진짜. 아휴. 아, 달팽이도 그냥 후파 졸라 박으면 이길 수 있긴 한데. 재구성을 냈어야 했나? 홀로그램이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자. 아이, 따블리지 마라, 이씨. 몹시 더운 달팽이. 딜 모자라지. 확실히 후파 딜이 세긴 세. 근데 이거 수비 안 돼가지고 심장은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교창들이 워낙에 세가지고. 비밀 기술까지 쓸 거야. 저게 제일 문제네. 지금 하위모가 없는 게 제일 문제네. 아, 스택 빠졌다. 여기서 스택 빠지면 안 되는데. 와. 킹택. 아, 잠깐만. 아니, 이걸 다못 뽑네. 아, 그래도 잡네. 왜 이렇게 세? 연코 카드가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올 수가 없다. 근데 뭐 여기까지만 왔어도 됐어. 여기까지만 했어도. 아, 명예롭게 싸웠다. 아이, 부채 감사해요. 윽 심장만 아니었어도. 강몽? 회복 포션? 아이, 부채로 택도 없죠. 방패 때릴 걸. 지금이라도 방패 때릴까? 아, 들어오지 말 걸. 괜히 들어봤다. 세긴 세네.
엄청 세네. 37장 첫 턴에 다 돌리네. 지는 것도 아니고. 순무 등장.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게. 아씨 에이 좀 아니 좀 그 뭐 도덕적이지 못하네. 이게 따진다고 빵풀 100% 100% 빵풀임. 의제디라냐 이래서. 아 그래도 텅스텐 갓스텐 덕분에 1댐 들어온다. 스택 빠졌네. 또 보셔야 인공물 뺄 때. 이럴 때. 스택을 가져올 수 있겠지. 홀로그램 다음 장에 있네. 이거 텅스텐으로 막을 수 있잖아.
실각 나오나? 기대할 만한데. 깨나? 이걸? 이기나? 이겼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겼지? 아이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야, 노가드 해도 스택으로 잡아지네. 아, 스택. 아니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건 텅스텐 때문이다. 텅스텐이 벌써 한 40딜 넘게 막았을 것 같은데. 부채랑 텅스텐. 표창, 부채, 텅스텐. 역시 유물발 게임. 사실 조개화석 없었어도 저 턴에 죽었음. 유물발 게임이잖아. 이렇게 유물발 게임이면은 덱빌딩 게임이 아니라 유물 뽑기 게임이었어. 심장 허접색.